분수식의 계산 2탄. 1탄보다 더 재밌다. 더 재밌어. 그래서 분모가 두 인수의 곱의 형태일 때에는 분모가 두 인수의 곱. 인수 자체가 어차피 곱이니까 곱을 예를 들면 이제 a 곱하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b분의 1.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고쳐줘. 어떻게 고쳐주냐? b 빼기 a분의 1 가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임을 이용하여 한 개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게 이제 부분 분수라고 하거든, 부분 분수. 아, 근데 부분 분수란 말을 사용을 안 하네. 이 공식이 있어,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 이게 이제 나중에 그요 다음 단원에 수열 나오는데 굉장히 자주 나온다, 굉장히. 굉장히 이거 암기야.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가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 암기다, 암기. 이건 암기다. 뭐, 나중에 암기가 돼. 하도 많이 보니까 나중에 암기가 돼버린다. 아무튼, 시험 전까지는 암기해야겠지. 얘를 보면은 X 곱하기 가로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분모가 두 인수의 곱. 두 개. 세 개가 되면 안 돼. 두 개, 두 인수의 곱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여기서는 이제 x 플러스 1이 더 크잖아. x가. 그래서 이제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는데 b에서 a를 빼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1 빼기 x분의 1, 그다음에 가로 해놓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여긴 1이 되잖아. 1이 되니까 결국 요 가로만 남는 거지. 가로. 1이 되니까. 그 다음 요거, x 가로, x 플러스 2분의 1. 요것도 두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지, 분모가. 두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2 빼기 x분의 1. 가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요거는 2만 남지, x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2분의 1, 가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 2분의 1이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이것도 두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x 가로 x 플러스 k 곱하기 분의 1이 되어 있으면은 요 x 플러스 k 빼기 x 분의 1 가로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k 분의 1이니까 k 분의 1 가로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k 분의 1. 이거 지금 보면은 아 복잡해 보인다. 아 미치겠다. 이런 거 되는데 사실 이게 몇번 해보면은 이게 규칙이 보이거든. 규칙이 보이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 문제 보자. 자, 먼저 곱해진 분모의 값들이 일정하게 차이가 난다면 부분 분수. 그러지 마. 부분 분수. 공식. a 곱하기 b분의 1이다. 이거 어떻게 고친다? b 마이너스 a분의 1 가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암기. 이거 이런 거 어떻게 하냐? x 곱하기 가로 x 플러스 3분의 1. 요거 두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지? 두 인수의 곱. 그러면은 부분 분수를 이용해. 그래서 x 플러스 3에서 x를 뺀 것분의 1 가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이걸 이용한다. 01번 다음 식을 간단히 알아. x 가로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이거다. 이거 계산하려고 보면 딱 보면 이제 아 이거 혹시 통분입니까? 통분해서 풀어도 답이 나오지. 통분해서 풀어도. 그 여기 지금 여기는 분모가 x 플러스 x 플러스 똑같이 있잖아.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럼 여기다가 이제 x 플러스 2를 곱하고 그 분모 분자에다가도 x 플러스 2 곱하고 여기는 x 곱하면 되지. x. 그래도 답이 나와. 답이 나오는데 답이 나오지, 그치? 답이야. 그럼 이제 통분하니까 분모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자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x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지. 답이 나온다. 그러면,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끝까지 답을 내볼까? 그러면 x 가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자는, 이거 분자, 요거는 이제 2x 플러스 2잖아. 그럼 2로 묶으면은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약분돼서 없어지지. 그러니까 답이
x 가로 x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나와. 사실 통분해도 나와. 통분을 해도 되고, 이걸 부분분수로 풀어도 답이 나와. 부분분수로. 그럼 요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좀 전에 배웠던 거, 저기 분수식 계산 1에서 배웠던 거 통분해서 푼 거고, 통분. 그럼 이제 이걸 부분분수로 푼단 말이야. 부분분수. 그럼 부분분수는 뭘 보냐면은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이거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잖아. 요거는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잖아. 그럼 이제 힌트는 뭐냐면은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얼마? 1이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 1이지. 아, 똑같아. 차이가 1이네. 그걸로 푸는 거야, 그거.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부분분수를 나타내면 이렇게 돼.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1 빼기 x분의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이제 부분분수로 푸는 거다.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 거야. 분모. 그러면은 x 플러스 2 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돼. 1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 요게 xx 없어지고 1만 남아. 그 1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것도 xx 없어지고 2 빼기니까 1분의 1이 되는 거야. 즉 이게 없어져 버려. 그냥 이게 1이 돼 버려. 1. 1돼 버린다고. 1. 1.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것만 남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여기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 요것만 남는다고. 이것도 없어져 버리네. 없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결국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 이것만 남는다고, 이거.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 되게 쉽잖아. 통분하면 이제 이거 두개 곱하면 되겠네. 분모끼리. 곱해. 그럼 x 가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지. 여기 올라가면은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올라가지. 그럼 마이너스 x지.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아까 우리 나왔던 답이랑 똑같지. x 가로 x 플러스 2분의 2. 똑같지.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요거를 여기서 아예 통분을 한 거랑, 그러니까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여서 첫 번째 뭐였냐? 통분하는 방법. 두 번째 부분분수로 푸는 방법. 부분분수. 그러면 이제 학생이 보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통분해서 푸나 부분분수로 푸나 비슷해. 그뭐 부분분수로 풀었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쉬운 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다. 근데 뒤에 나오지만 부분분수로 안 풀고 통분으로 풀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나와. 그때는 부분분수 풀어야 돼. 그러니까 두개다 알아야겠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두 가지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통분해서 풀 수도 있고 부분분수도 풀 수. 부분분수도 결국 이제 나중엔 통분하겠지.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연관이 있어. 그 연관을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돼. 가로 2번. 가로 2번 같은 경우를 통분으로 풀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식이 많아지지. 만일에 이걸 통분으로 풀라면 이렇게 돼. 그러면은 뭐 곱해야 되냐? 분모. 분모에다가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을 곱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곱해야 돼. x 마이너 통분으로 푼다 그러면은 x 플러스 4, x 플러스 이렇게 곱해야 돼.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 해놓고 뭘 곱하냐? x 플러스 4, x 플러스 6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다가는 2 해놓고 2 해놓고 x 곱하기 x 플러스 6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다가 또2 하고 x 곱하기 x 플러스 2네. 이거는 이걸 해야 돼, 이거. 근데 이것도 굳이 뭐 푼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 아무튼 계산이 좀 이렇게 좀 많아진단 말이지, 이거를. 근데 굳이 하면 나오긴 나오겠다. 근데 요게 부분분수로 풀면은 좀 편해져. 부분분수. 근데 부분분수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할수 있는 조건이 있지. 뭐냐? 요놈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봐. 그럼 얼마야? 2지. 2지. x 플러스 2에서 x 빼니까 2잖아, 2.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요놈에서 요놈을 빼는 거야. 엑스 플러스 i에서 엑스 플러스 2를 빼. 그럼 얼마? 2네. 이것도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는 거야. 그럼 얼마? 2지 2. 다 2만 나오지. 아, 그러면은 게다가 또2 나왔는데 또 2가 나오잖아. 여기 2인데 또 2가 나와. 그러면 이거는 부분 분수로 풀어라 이거야. 부분 분수로. 부분 분수로 풀어라. 문제 낸 놈이 부분 분수로 풀어. 되게 쉽게. 이거 이런 건 서술형 날 가능성도 좀 높다. 그래서 이 부분 분수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하자 이거. 그러면 이거는 먼저 이제 x 플러스 2에서 x를 빼. 분에 요거 2가 있네. 2 해놓고 가로. 아, 이거 너무 크게 했다 이거. 좀 작게 쓰자. 다시 그래서 x 플러스 2에서 x를 뺀 것분의 2 가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더하기 요것도 요놈에서 요놈 빼지. x 플러스 4에서 x 플러스 1을 빼.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요거 2가 되는 거야. 2 그다음에 가로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그럼 이것도 아 칸이 부족해지네. x 플러스 6 요거를 빼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2. 아, 땡길 수가 없네. 가로 밑에다 쓰자. 아, 진짜 밑에다 씁니다. 아, 다시. 요거 이제 저기 x 플러스 6 빼기 x 빼기 4분의 2 가로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분모가 다 뭐가 되냐? 분모가 다 2가 되는 거야. 2 여기가 여기도 2가 남지. 2그 뭐야 이게 다 없어져 버려. 없어진다. 그치 앞에 게. 그럼 남는 거 이제 쓰자. 그 남는 거 쓰면 이렇게 돼.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더 지금 이거 한 거야. 이거 남는 게 요거잖아. 요거 남지. 요거 쓰는 거야. 그럼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이 없어져 버리네. 그 남는 거는 맨 앞에 하나랑 맨 뒤에 하나만 남네. 그러니까 결국 뭐만 구하면 돼.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 거지 같은 식이. 이 진짜 끔찍한 식을 부분 분수로 짠짠짠 해보니까 요거 구하란 얘기야, 요거. 야, 그게 얼마나 편하냐. 부분 분수 해라, 그러니까. 부분 분수로. 통분하려고 그러면 끔찍하잖아. 그럼 이거 구하면은, 여기서 이제 통분이지, 여기서는. 그 분모끼리 곱해. 그러면 x 가로, x 플러스 6.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 곱해서 올라가지. 보면은, 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요 곱해서 올라가. 조심해, 마이너스 있어. 그 마이너스 x가 돼. 따라서 답이, x 가로 x 플러스 6분의 6이 되는 거지, 6. 답이다. 이게. 그러니까 부분 분수로 푸니까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 깔끔하게. 분수. 이거 여러 번 연습해야 돼. 이제 막 연습장에 두면서 서술형으로 날 가능성 높다. 가로 3번. 이것도 이거 딱 보고 학생이 야, 이거 통분해야겠다 해가지고 통분을 한다. 통분 뭐뭐 뭐 의지 한국인이야 그런 학생. 그래서 뭐 통분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통분해가지고 막 한다고 그러면은 나오긴 나오겠지 답이. 근데 굉장히 식이 많아져.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거를 통분으로 풀면은 점수가 많이 깎일 거야. 답은 맞더라도. 근데 이게 딱 보였을 때 이걸 눈치를 까야지. 뭐그 요놈에서 요놈 빼면 얼마?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여기도 여기에서 요거 빼봐.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네. 야, 신기하다. 이것도 요것을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봐.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신기하네. 그럼 뭐야? 부분 분수. 그럼 부분 분수다. 그러면은 그 부분 분수를 풀어라 이거야. 다 똑같이 나오네. 부분 분수.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요것부터 하자 이거. 그러면 이제 이것부터. 그럼 요놈에서 요놈 빼. 빼면은 아예 야 아예 그냥 그 그냥 아이고 식을 식 쓰자 그래. x-1에서 x를 뺀다고. 분의 1.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가 돼? 가로 x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하기. 요거 보자 요거. x-2에서 x-1을 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분의 1. 가로 x-1분의 1 빼기 x-2분의 1. 더하기. 세 번째. 요거 요거. 요거 저거 빼. 빼면은 x-3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가로 x-2분의 1 빼기 x-3분의 1이라고. 이걸 계산하면 돼. 그러면은 앞에 같은 경우는 x 빼기 x, x 빼기 x, x 빼기 없어. 그럼 남는 건 뭐야? 마이너스 1 남지.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남지. 이것도 마이너스 1 남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남잖아. 마이너스 1 남잖아. 그러니까 앞에 건 전부 다 이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1이 있고 남는 건 이거지. 가로. 가로. 가로만 남아.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가 남고 가로 x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또 빼기 가로 x-1분의 1 빼기 x-2분의 1 빼기 가로 x-2분의 1 빼기 x-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로 풀어. 가로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1분의 1 그다음에 빼기 가로 푸는 거다. x-1분의 1 더하기 x-2분의 1또 가로 푸는 거야. 빼기 x-2분의 1 더하기 x-3분의 1이잖아. 그럼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어떤 일? 요거 없어지네. 이것도 없어지네. 그럼 남는 건 뭐냐, 결국. 맨 앞에 거 하나랑 맨 뒤에 거 하나 남는 거야. 따라서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냐?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3분의 1 구하라는. 야, 이거 마이너스를 분자에다 붙이자, 이렇게.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이제 통분. 뭐 통분하면은 분모끼리 곱해. x 가로 x-3. 그다음에 x-3을 여기다 곱해. 곱하면 마이너스 붙지. 그러면 아예 써버리자. 아예 곱해버리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다음에 요 x 여기다 곱하지. 그럼 플러스 x. 여기가 없어져 버리네. 따라 답이 뭐가 되냐? x 가로 x-3분의 3. 답이다. 깔끔하지? 깔끔하지? 이거 여러 번그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는 언제나 질문하고. 다음 2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가로 1번.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걸 시험 왜 내냐? 야, 이거는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통분하면 6분의 3이니까. 답은 6분의 4. 3분의 2네. 이거 왜 이런 걸 시험 내냐? 문제 내냐, 이거. 아, 참. 애들 다 이렇게 풀지. 근데 이거를 부분 분수를 공부시키는 거야. 이게 어떻게 푸냐면은 분모가 두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지. 두 인수의 곱 보이지? 두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어. 근데 그 인수의 차가 일정해. 2에서 1 빼면 1이고 3에서 2 빼면 1이잖아. 그러니까 부분 분수로 풀수 있다 이거지. 부분 분수로. 물론 이 문제를 부분분수로 푸는 바보는 없겠지. 부분분수를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해보자. 그럼 먼저 앞에 것부터. 그러면은 이거는 2 빼기 1분의 1 가로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고 더하기 이거는 2하고 3이잖아. 그럼 3 빼기 2분의 1 가로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풀란 얘기야. 그러면은
2에서 1 빼면 1이니까 이거 1이 되는 거야, 1. 3에서 2 빼면 1이니까 1. 그러니까 없어지고 남는 거는 요거만 남는 거지. 이거만.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돼. 1분의 1은 1이지. 아니, 1분의 1로 쓰자.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남은 없어지니까 결국 1 빼기 3분의 1. 그러니까 앞에 거 하나랑 뒤에 거 하나 남는 거야. 그러니까 1 빼기 3분의 1 하란 얘기야. 1 빼기 3분의 1. 답 얼마? 3분의 2가 되는 거지. 똑같이 나오지. 이거 분분수로 풀면 이렇게 된다. 분분수로. 그러면은, 아니, 이걸 누가 이렇게, 이걸, 이런 걸 누가 부분분수로 풉니까? 그냥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되지. 물론 그렇지. 근데 시험에 이런 게 나겠냐? 시험은 더 복잡하게 나거든. 이렇게 똑같이 안 내. 그러니까 부분분수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푸는 방법 이거 알아야 돼. 가로 2번.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7분의 1. 분모가 두 인수에 곱으로 되어 있네. 1, 3을 곱했고, 3, 5를 곱했고, 5, 7을 곱했다. 근데 두 수의 차가 얼마? 이거는 2. 두 수의 차가 얼마? 2. 두 수의 차 2지. 두 인수에 곱으로 되어 있는데, 두 인수의 차가 다 일정하네. 똑같네. 그럼 뭐다? 부분분수로 풀어라. 부분분수로 풀어라. 이 말씀이다. 그럼 부분분수로 풀자. 그럼 첫 번째, 이제. 1 곱하기 3분의 1은 어떻게 푸냐? 3 마이너스 1분의 1 가로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요거 이제 3 곱하기 5다. 그러면은 5 빼기 3분의 1 가로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요거는 5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7 빼기 5분의 1 가로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걸 계산하면 돼. 이거. 부분분수로 고쳤어. 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 이게 3에서 2 빼면 1을 빼면 2잖아. 여기다 2가 나오고 2가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2분의 1이 있어. 2분의 1이 공통이야, 여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버려. 2분의 1 앞으로 빼고, 자, 그럼 남는 거 이제 쓰는 거야, 남는 거. 남는 거 쓰면은, 남는 거 이제 요거잖아. 요거지, 요거. 2분의 1은 앞으로 뺐고, 이거 쓰자. 그럼 이렇게 되네.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 오? 야. 신기하다.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없어져버려. 그 남는 거는 맨 앞에 하나랑 맨 뒤에 하나만 남네. 따라서, 뭐가 되냐. 2분의 1. 가로 1 빼기 7분의 1이야. 1 빼기 7분의 1. 1 빼기 7분의 1? 그러면 7분의 6이잖아. 7분의 6.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7분의 6이라고. 그 약분하면은 3. 다음은 7분의 3. 답이 그래서 7분의 3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각자 한번 풀어봐야 돼. 그 다음 3번. 다음 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값을 각각. 항등식이니까 이게 두개 같다 이거야. 그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요 놈을 부분 분수로 고치던지. 아니면, 요 놈을 통분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거 문제 잘못 낸것 같아. 이거 왜냐면은 이거를 굳이 이거를 부분분수 이렇게 풀 이유가 있냐? 야, 나 같아도 이거 시험에 나면은 이렇게 안 풀어. 이거를 통분해서 풀지. 누가 어렵게 부분분수를 푸냐 이거 이런 거를. 문제 잘못 냈는데 야 이런 사실 통분해서 풀면 된다. 통분. 그래서 요 놈을 통분해. 요거 통분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통분하면 x 가로 x 플러스 3. 근데 요거 곱한다고. 올라가. 그럼 a를 곱하니까 ax 플러스 3a. 요거 곱해. 그럼 플러스 bx가 되잖아. 이게 1이 돼야 되잖아. x 가로 x 플러스 3분의 1 돼야 되잖아. 1. 1. 그러니까 요거 뭐가 돼, 요거? 3a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3분의 1이지. a는 3분의 1.
그럼 A가 3분의 1이라고. 그 다음에 X는 없애야 되잖아. 그럼 B는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지. 그 답이 그래서 A는 3분의 1, B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그냥 이거 통분으로 풀어도 돼. 아, 근데 우리 공부해야지. 그치, 공부. 부분분수. 그러니까 시험에 나면은 이런 거는 통분으로 풀고, 우린 부분분수를 공부하자, 부분분수. 요걸 부분분수로 고쳐라, 이거야. 부분분수. 이거 봐봐. 고쳐. 이거, 그러니까 분모가 두 인수에 고부려 되어 있지. X하고 X 플러스 3. 요거를 분수 두 개로 나눴지. 요거는 분모가 X 플러스 3. 그 나누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 플러스 3에서 X를 빼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3 마이너스 X분의 1. 가로, 뭐가 된다?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X 없어지잖아.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은, 3분의 1 가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란 얘기거든? 그게 이거란 얘기야. X분의 A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B란 얘기거든? B?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을 곱한 거잖아. 3분의 1. 그러니까 A가 3분의 1을 곱한 거잖아. 3분의 1을 엿다 곱한 거거든? 야, 곱할 때는, 그러니까 A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A는. B는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건 문제가 좀, 아무튼 뭐 이렇게 푸는 거다. 좋은 문제는 아니야. 좋은 문제 아니야. 보고 넘어가. 심화해 하자.